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축복하셔서 사랑스러운 셋째 소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소리를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리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축복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저희 부부에게도 소리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유일 유민의 자녀, 성도님의 자녀 유솔의 헌화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화 예식입니다. 손을 올릴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올리시고 우리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두 분의 자녀 유솔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소리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자녀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위해 그리고 소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드리도록 촉구하는 일에 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 앞과 성도 앞에 약속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손을 들고 공동체 고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미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헌화되어지는 유솔은 이 가정의 자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소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라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교회와 성도 모두가 협력하고 옳은 길로 가르치고 경책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헌화증서 유일 유민 부부는 2017년 10월 8일 자녀 유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화 예식을 가졌습니다. 세미안교회 담임 목사 최병락,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시간 소리를 위해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가정에 셋째 딸 소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딸이 앞으로 키가 자랄 때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딸 되게 하시고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 어두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부모 만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났으니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자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스승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딸 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소리의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을 내밀고 축복합니다. 조금 빠르게. 소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믿음 안에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